하 반갑습니다. 비지 임티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또 이제 중국 카트라이더의 새로운 차가 나왔습니다. 한국 카트에서는 볼 수 없는, 물론 이제 한국 카트라이더가 이제 4월 1일 이후부터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섭종을 하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1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중국 카트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앞으로 키워나갈 중국 카트라이더의 신차가 나왔습니다. 바로 홍성 포튼 V1입니다. 일단 차 디자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약간 레드 컬러에 노란 색깔 해가지고 두 가지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코튼인데 약간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앞전에 코튼 V1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이제 코튼 V1인데 여기서 이제 홍성 코튼 V1이라고 중국 카트에 18주년이죠? 17주년이니까 오케이 17주년이래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중국 카트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4월 1일 이후로 영상을 올릴 거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계정이 필요해요. 계정을 한국인이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휴대폰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 카트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싸리 계정을 사야 됩니다. 뭐 사는 거는 일단 저희 또 멤버들 중에서 이제 가스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오픈 채팅에 가스핀 검색하면 이제 중국 카트 계정 판매해가지고 중국 카트 아이템 뭐 판매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문의해보시고 만약 친절하지 않으면 저한테 일단 얘기해주시면 제가 혼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코튼 같은 경우에는 코튼 V1이 950, 924, 865, 860, 590인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옵션이 뭐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는 이 정도 카트 바디는 개꿀이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성능을 한번 오랜만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최고 속도는 203이네요 자, 그 다음 부스터 최고속도 289. 자, 그리고 이번에 이시드를 써가지고 부스터 최고속도 한번 재볼게요. 313. 330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자, 공방에서 여러분들 차를 타봐야 되는데 아, 나 이맵 몰라. 맵이 모르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B타입인가? 무슨 타입이야? 간장을 먹어가지고 내가 그 맵을 골라야겠다. 김태관 살아있습니다. 맵 몰라도 이렇게 플러스 있게 1등 합니다. 귀하다. 오른쪽 미니맵 보고 와 진짜. 어 근데 차 지금 타보니까 대충 딱 진짜 플라즈마 느낌이, 아 플라즈마란다, 그 타이어 마라톤 느낌이 강하다. 아 근데 내 뒤에 있는 애들도 쟤네들도 잘 맨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1위 못 달리고 있는데 1등이냐. 우와 씨 키로디야. 오우 내
아 이게 맵을 아예 몰라가지고 너무 못 달렸네요. 네. 타면서 느낀 게 일단 드립감이 일단은 좀 무거워요. 생각보다 위치드라던가 부서 속도라던가 토톡이라던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또 이제 플라즈마보다는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플라즈마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 너무 빨리 된단 말이야. 아, 저 게이지도 잘 찬다. 게이지도 잘 차고요. 그 커튼의 장점이 또 안정성이 좋거든요. 익시드도 플라즈마 보단 아닌데 잘 찹니다. 빨리빨리 쓸 수 있고요. 플라즈마가 진짜 이제 잘 차죠. 어 드립감 진짜 좋다. 오 씨.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땡큐! 살아있네 최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중국 카트를 접하시는 분들, 이제 차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체가 조금 높은 거 빼고 드립감이 조금 무거운 거 빼고는 일단 저한테는 드립감이 좀 무거워 보여요. 코튼이 이거 봐. 와 씨 미쳤다. 덮지력 안정성 봐. 이게 무거우니까 어쩔 수 없... 무거우니까 당연한 결과죠. 어떻게 보면 딱 봐도 진짜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거워 보죠. 그러니까 몸싸움 했을 때 몸싸움 할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몸싸움 할 때는 진짜 보면 옆에도 지금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가 진짜 무슨 신발이야 신발. 옆에 보면 진짜 높아.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차 리뷰 홍성 코튼 V1을 리뷰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코튼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1대장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차는 파이어 마라톤이랑 파이어 마라톤보다는 좋을 것 같고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딱 이 차랑 딱 비슷하겠다 이 차. 아무튼 오늘 홍성 코튼 V1 리뷰했고요. 없으신 분들 지금 무제한 받기에는 조금 빡셀 것 같긴 한데 기간제라도 받으세요. 참고하시고요. 리뷰 여기까지. 유바!